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칸디루들한테 요 돼지 등뼈를 주는 영상이에요. 이거 원래 피라냐 주려고 사왔다가 안 처먹어서 지금 얘네한테까지 주게 됐거든요. 지금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는 돼지 등뼈인데 부디 얘네는 잘 먹어서 여기서 영상을 좀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튼 후딱 줘볼게요. 자, 먹어라. 오, 역시 칸디루 잘 먹어요. 뭐야, 어디 먹고 있는 거야? 오, 막 파고드네요, 여기도. 아니, 근데 먹기 좋은 데를 냅두고 왜 거기를 파고드는 거야? 저기요? 오, 아니, 여기 살코기도 많은데 왜 이상한 데를 먹고 있어? 와, 근데 진짜 피라냐는 절대 안 먹고 지금 뻑이던데 얘네는 잘 먹네요. 오, 바글바글해. 근데 우리 코이께서 조금 식성이 굉장히 독특하신 것 같아요. 쟤 지금 배 나온 거 보이세요? 제가 솔직히 여기 사료를 잘안 줬거든요, 그간. 얘네가 그냥 제가 말르게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코이 수입을 했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여기 뭐 칸디루 수저에 잔반 많이 나오니까 그거나 먹고 좀 살아라 이러고 넣는 건데. 근데 뭐 잔반은 먹는 걸 주체치고 얜 지가 뜯어 먹더니 지금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원래 코이는 잡식이나 초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물고기인데 지금 칸디루랑 같이 살더니 그냥 육식어가 다된것 같아요. 아, 근데 그새 많이 먹었네요. 와, 근데 진짜 피라냐는 절대 안 먹고 뻑이던데. 역시 칸디루가 시체 청소부라 그런지 뭐 신선도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든지 잘 먹어요. 진짜 이뻐 죽겠어요. 제가 진짜 영상 찍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밥을 안 먹는 애들이거든요. 카메라를 들이대면. 물론 습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물총을 안 쓰는 아토피시나 전기를 안 쓰는 전기맥이나, 진짜 제가 영상 찍으려고 세팅해놓고 막물 갈아놓고 카메라 들이댔다가 10분 동안 뭐 헛소리만 주창 내뱉고 영상 못 올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칸디루 선생님들은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최고의 리액션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흡족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빨리 먹었네요. 지금 거의 다 먹고 배가 빵빵해졌죠. 우리 코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예 담가볼게요. 담그면 조금 더잘 먹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담궈보는데, 근데 애들이 워낙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더 찍을 게 없어 보이네요. 지금 3분밖에 안 됐는데 얘네가 가면 갈수록 먹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먹는 거 3분 컷이에요, 3분 컷 이제. 우리 코이도 먹이 되새김질 하고 있네요. 잉어들은 이빨이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목구멍에 있어가지고 뭐 찌꺼기 같은 거 하나 뜯으면 한참 울물물거리거든요. 지금 쟤는 목구멍에서 고기를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어디 뭐 다른 데 채널에 제 얘기가 나와서 봤더니 댓글로 이 코이 링크 해놓고 막 관리도 안 되고 불쌍하다고 뭐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신데, 얘는 그냥 그렇게 수입이 됐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땅땅해요. 제가 괜히 댓글에 상처받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억울하길래. 아, 근데 칸디루들 배 빵빵한 거 봐요. 진짜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뭘 줘도 잘 먹고, 원래 상한 걸 먹는, 약간 상하거나 부패한 걸 먹는 시체 청소부라 뭐 가리는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라냐들은 고기가 좀 맛이 없고 신선도가 떨어지면 안 처먹더라고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제가 먹었을 때 비리고 좀 맛없는 고기는 피라냐도 안 먹어요. 저도 좀막 입이 좀 고기에선 되게 까다로운 편이라 막 약간 잡내나고 이러면 저는 못 먹거든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너네나 먹으라고 주면은 피라냐는 안 먹어요. 근데 또막좀 좋은 고기 주면 또 기가 막히게 잘 먹고, 그런 부분에서 좀 물고기들도 입맛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신기하네요. 이것도 왜 이렇게 물살 타고 돌아다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고기 중에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물살을 따라가는 습성을 가진 애도 있어요. 얘네 같은 건 기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물살 때문에 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존산소라고 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요구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곡이라 이렇게 산소가 많은데 특히나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지금 3분 만에 밥 다 먹고 지금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괜히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튼 얘네에 대해서 설명할 건 다 설명한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칸디루한테 돼지 등뼈 주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